아, 뭐야? 여기 너무 왔으니까 내꺼. 여기 뭐 바발 같은 게 이게 뭐지? 바발. 재밌네. 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천천히 천천히. 네. 깜빡이 켜고. 네, 깜빡이 켜고. 연수는 받았지? 그럼요. 아버지 무슨. 에어컨 좀 켜주시겠어요? 제가 아직 그 정도 운전을 하면서 에어컨을 켜줄 정도는 안 돼가지고. 아직은 제가 신인 운전자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초보 운전자이기 때문에. 있을 땐 저렇게 부드럽게 걸었는데, 브레이크를 쾅 눌러주지 말고. 예, 아유, 저도 다 배웠어요. 한 세 번에 날아서 찍, 착, 착 이렇게 눌러라. 네, 어떻게 해요? 칫, 차, 챗. 면허 언제 딴 거야? 면허? 얼마 안 됐어, 딴지. 안녕하세요. 아니야. 너무 예뻐서 찍어야 돼요. 공주님. 여왕님. 아이씨. 뭐지? 저 빛나는 거 뭐지? 저요? 움직여요. 움직여요, 뭐야? 움직여요. 어제 첫 공연 분위기 되게 좋았었나 봐요. 아, 너... 위의 세상을 느끼는. 옥상임은 어떤 학창 시절을 겪은 건지 모르겠지만 옥상으로 따라와. 소시적에 옥상 좀 가보셨나 봐요. 저요? 네. 몇번 끌려간 적 있어요. 아, 끌려서? 학교 폭력. 뭐 없는데. 학교 폭력. 초등학생 때. 중학교 언니 오빠들한테 돈 많이 뜯겼어. 자전거 타고 애들이랑 막 놀고 있으면은 교복 입은 언니 오빠들이 와가지고 자전거 받기로 나를 막 이렇게 위협하면서 돈을 달라 그랬어. 너 초등학생이라 돈도 없었는데 막 내 자전거 뺏어서 자전거를 막 야 돈 얼마 있어? 막 뭔지 알지? 이렇게 오토바이 이렇게 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돈 뺏겼었어. 학교 폭력. 운동은 호텔 델루나 안 보셨어요? 제가 거기서 그 칼 들고 시즈니 아니 이렇게 끼어들면 어떡해? 여기 정말 엉망진창이다. 어? 이 도로 지금 아주 끼어들고 뭐 어? 새치기 하고 난리가 났구만. 민주민은 몇 번 만에 딴 거야? 이거? 내가 필기는 한 번에 붙고 이런 기본 상식으로만 봐도 붙어. 정말로? 아니 필기도 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됐던데. 공부할 게 뭐 있어. 기본 상식이지. 뭐 빨간불에 가냐 안 가냐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아니야. 네. 운전해보니까 어때? 하, 좀 화나는 일들이 많아. 미니어를 제가 잃어버려가지고 한번 뒤집어 뒤집어졌거든요. 그게 혜선이 가방에서 발견해준 건데. 근데 그 혜선이 가방에서 발견하는 사람이 한터 형과 혜선이 누나를 한 번에 내가 꺾고 다람쥐 바로 밑에 서열 2위로 올라서겠다. 본인 가방에서 미니어가 발견됐을 때 기분이 어떠신지 신경을 발. 그게 왜 거기서? 그게 왜 거기서? 자, 문주현 씨 반론. 왜 혜선 씨, 이혜선 씨 가방에 인이얼 넣었죠? 제가 안 넣었는데. 찾아줘도. 찾아줘도. 아, 이게 이것들이 찾아줘도 난리다. 자, 정한타 씨. 비행기 시간 어플 보고 있었어요. 내일 몇 시에 있나. 저는 어차피 찾아질 걸 알았기 때문에
이만큼도 짜증도 안 낼 거 있었어요. 허수를 확인할게요. 37.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 국제전화, 국제전화. 비싸. 끊어, 끊어, 끊어. 그런 거 같아요. 왜 그러지? 산소가 부족한가? 그리고 하프면 전염성이 있잖아요. 네. 이걸 보시는 모든 분들이 팬들 죽어요. 다 하품하셨죠? 하품 안 따라하는 사람은 전생의 원수래요. 저는 근데 진짜 사람들 하품하는 거 보면 다 따라하거든요. 심지어 TV에서 누가 하품을 해도 저는 따라해. 그게 전염이 돼요. 근데 진짜 안 따라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거울 보고 하품하면 끊임이 없겠어요. 내 초콜릿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나 먹었네? 내가 다른 건 다 용서해도 내 초콜릿 박스 먼저 열어보는 거 용서 못하는 거 알지? 내 이 기분으로 공연할 수 없어. 내 초콜릿 박스를 여섯 개나 먹었다고, 내 초콜릿을. 가장 먹고 싶은 게 뭐예요? 짜장면. 어제 블랙데이였는데 짜장면 먹은 사람 있어? 솔로만 먹는 거예요. 아, 다 남친 있어? 남친 여친 있어? 여친 있어? 지하나? 어? 눈! 이 피자 맛있어? 맛있는 건 다 먹었지? 거짓말 하지 마! 아까 내가 다 봤는데 모양이 다 다르더만. 치즈 크러스트가 아니야. 아, 주차 잘해. 주차만 해서 주차만. 앞으로? 어? 앞으로? 아, 후진도 하지. 후진은 아직도 후진 차가 못하는데? 진짜? 아유 이 녀석아 보고 있냐? 후진 주차를 해야 진정한 운전자가 되는 것이다. 나는 근데 엑셀이랑 브레이크가 헷갈려. 근데 아빠께서 이제 맨날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는데 저한테 동영상을 보내주시는데 근데 그 노래방 그 마이크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저는 커스텀 마이크가 많잖아요. 근데 물론 안 쓰는 것도 있으니까 안 쓰는 걸 아빠에게 넘겨라. 그래서 어제 되게 그거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노래방 마이크로 쓴다고? 그랬는데 응! 자신있게 이렇게 하셔서 알겠어 한번 써보셔요 하고서 드렸는데 바로 지금 오늘 소리가 다르긴 다르다. 내가 어제 아빠랑 통화하다가 아빠가 너무 목소리가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어디 아파? 이러니까 아니야 노래방 때문에 진짜로. 그래서 어? 노래방 때문에? 얼마나 불렀길래? 그러니까 그냥 매일 한 두세 시간씩 불러. 근데 진짜 매일매일 두세 시간씩 노래방 노래를 부르신다는 거. 이거 좀 나눠주세요. 라이브요? 네. 뭐가 먹고 싶은지 얘기해. 스탠커즈. 오빠 이거 먹어. 자, 또 뭐 먹고 싶은 사람 있으면 얘기하세요. 깜빡이 켜고. 왜 자? 빨리 자. 후진!